문항에서 쭉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잖아, 1번은. 그지? 이게 X선. 그 다음에 이게 적외선. 그 다음에 이게 마이크로파죠. 연결을 하면 가.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이죠. 그 다음에 나.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죠. 그 다음에 다. 수화물의 내부 영상. 그죠? X선이죠. 그렇게 연결을 하면 답은 BCA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이제 전자기 유도 문제치고는 좀 평이하게 출제를 한 거예요.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내가 얘기를 하면 진동판이 공기의 진동과 함께 떨고 코일이 자석 주변에서 진동을 하면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죠. 마이크 중에서도 다이나믹 마이크 무선 충전의 원리도 코일과 코일 충전 패드에 들어 있는 내장된 코일에 변하는 전류를 흘리면 변하는 자기장이 생기고 그 변하는 자기장이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수신 코일 쪽에 유도기 전력을 일으켜서 충전이 되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거고요. 전자석은 그냥 자기장 이용하는 거죠. 어, 전자석이라는 것은 결국 어, 코일에다가 철심 꽂아놓고 전류가 흐를 때안 흐를 때 발생하는 자기장. 그리고 그 자기력에 의해서 물건을 들어 올리고 붙이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자기 유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진 않아요.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에너지띠 반도체도 굉장히 좀 편안하게 나왔어요. 전기 전도도로 힌트를 줬잖아. 이게 도체가 되겠죠. 도체. 따라서 구리. 이게 도체의 에너지띠 아닙니까? 원자각띠의 일부가 비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도띠의 역할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규소하고 다이아몬드는 너무 유명하잖아 14족 원소인 규소 반도체죠 상대적으로 전기 전도도가 이게 안 줘도 되는 힌트긴 한데 이게 아주 명확하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얘가 반도체가 되겠고 규소에 대응되고 다이아몬드는 절연체 다이아몬드는 절연체로서 나에 대응되는 띠 간격은 다이아몬드가 규소보다 크죠 틀렸고요 구리의 에너지 띠 구조는 가죠 답은 나왔는데 규소의 붕소를 도핑하면, 불순물을 도핑하면, 뭐 이게 뭐, 뭡니까? 붕소는 13조 원소기 때문에 사실은 P타입 반도체가 생성되겠죠? 그 전기 전도도가 커져. 도핑의 목적이죠. 도, 도핑의 목적은 전기 전도도를 키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애들이 실수를 했을 것 같아. 네, 무슨 얘기냐면 약간 치졸한 말장난을 좀 쳤는데, 아마 좀 틀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에 기억은. 시료를 투과하는, 투과 전자의 미경은 이제 시료를 얇게 만들죠. 얇은 시료에 대해서, 얇은 시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 전자가 시료를 투과합니다. 전자가 시료를 투과하는데, 시료를 투과하는 전자기파에 의해 스크린의 상이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그지 전자기파가 아니라 시료를 투과하는 전자에 의해. 그러니까 약간 전자, 전자기파. 그 뭔가 이제 약간 라임도 있고 전자 전자기파. 전자기파에 의해서 전자기파가 전자 아니야? 뭐 이제 이런 무식한 거예요.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죠. 전자기파하고 전자는 같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료를 투과하는 전자기파에 의해 했으니까 전자기파에 의해 이게 틀린 거지. 그리고 투과전자현미경은 뭐 별도로 여러분들 이런 거 정리했을 거 아닙니까? 시료가 얇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투과전자현미경이 얻어내고자 하는 영상은 2차원적인 평면 현상이죠 평면 영상이 얻어진다라는 거. 자기 렌즈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전자를 굴절시키는 거죠. 진행 경로를 바꾼다. 니는 맞고. 자, 운동 에너지가 2제로면 물질파파장이 람다제로다. 운동 에너지가 2이제로면 이것도 이제 이런 실수하면 안 되죠. 운동량이 두배면 물질파파장이 절반이 되는 거지. 이건 운동 에너지가 두배이기 때문에 운동량은 루트 2배가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루트 2분의 람다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죠?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좀 실수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 그걸 예상해서였을까? 그랬다면 굉장히 사악한 건데 3점을 배점했네요. 예, 이거 틀렸으면 좀 치명타였을 것 같은데. 자, 5번. 5번은 뭐 굉장히 편안한 문제예요. 그림의 ABC는 충격량과 관련된 예를 나타낸 것처럼 라켓으로 공을 친다. 라켓의 속력을 더 크게 해서 치면 더큰 충격량을 제공할 수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충돌할 때 에어백이 펴지면서 푹신한 에어백에 충돌하면 충돌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균 충격력의 크기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B에서 에어백은 탑승자가 받는 평균임을 감소시킨다. 맞고, 활시위를 더 당기면 이 활이 있잖아. 이거 활시위를 더 당기면 활시위는 변형된 상태에서 탄성력을 일종의 탄성력을 가하는 거거든. 힘도 커지지만 얘를 밀어주는 시간도 커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활시위를 당겨 화살을 쏠때 활시위를 더 당기면 활시위를 떠날 때 화살의 운동량은 커지겠죠. 화살의 속력이나 화살의 운동량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임도 더 커질 것이고 시간도 더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충격량의 크기가 커져서 운동량 변화량, 결국 활시위를 떠날 때의 활의, 화살의 운동량이 더 커질 거다. 이것도 맞죠? 답은 5번이 되겠어요.